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화폐. 4월부터는 경기도 내 전 시군으로 확대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청 북부청사로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지역화폐 정책을 맡고 있는 소상공인과 민선실 경기도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경제 정책이 바로 지역화폐인데요. 경기도가 지역화폐를 추진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영세 자영업자들이 살고 계시는 골목상권이 낱낱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정책적인 노력 그리고 경기도민과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이 골목상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도시와 나라, 지역을 만들어내는. 전국에서 소상공인이 가장 많은 경기도.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를 통해 영세한 소상공인을 살리고 이를 통한 혜택이 다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루는 게 목표입니다. 4월부터는 경기도 내 전 시군으로 발행지역이 확대돼 올해 발행 규모는 5천억 원에 달할 정도.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청년 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등 복지수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4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급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모든 시군이 다 지역화폐가 발행이 될 것이고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은 이미 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양주시라든가는 3월 말에 그리고 대부분은 다 4월 초에 발행을 할 것입니다. 5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어 가계 부담은 낮추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은 높여주는 지역화폐. 3년 동안 지역화폐를 준비했다는 시흥시 지역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시루란 이름을 붙여 지난해 9월부터 발행을 시작했는데요. 관내 농협에서 본인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구매 끝. 1인당 한 달에 40만 원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이 만 시루를 사기 위해서 현금 만 원을 내고 이렇게 500원을 거슬러 받았는데요. 이렇게 평소에는 5% 할인된 가격으로 지역화폐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맹점은 5,100여 곳.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두 곳 중 한 곳에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셈입니다. 지난달부터는 전국 최초로 모바일형 지역화폐도 출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모바일 수로 되죠? 네, 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와 사용을 한 번에 할 수 있어 더 간편합니다. 발행 초기라 아직 소폭이긴 하지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오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루를 사용하면서 이 시흥시에서 더 활성화되니까 매출이 오르니까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 연구에 따르면 시흥시의 경우 37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도입하면 169억 원의 지역의 소비 감소 효과가 있고 391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 지역화폐가 대량으로 발행되는 만큼 이를 악용한 카드깡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는 시군경찰청과 합동 단속반을 꾸려 제도 정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가게 살림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지역화폐 파이팅!